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왔네. 어? 아, 중국에서? 중국에서? 어디서 온 거야? 왕최인신? 중국 팬클럽 회장 이름 같은데? 뭐를 보낸 거야? 중국에서만 파는 건가 보다. 그럼 이거 뭐야? 뭐지? 뭐야, 뭐야? 지금 뭐야? 보이차? 어우, 이런. 엄마 부채 왔다. 엄마 부채 왔다. 엄마 부채 왔다. 제가 부채를 중국 팬들이 준 걸로만 써요. 왜냐면 아, 한국에서 쓰던 부채 장인이 돌아가셔서. 영원히 은퇴를 못 하시겠네요, 이러면. 퇴로. 엄마 부채. 퇴로. 지난번 거 누구였는데 말이지? 아,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은. 1등으로 뽑히면 도시락 사신 분들한테 하나씩, 도시락 야! 사신 분들한테 하나씩. 야, 무조건 내가 살 거야. 아우, 이정현 씨 은근히 비즈니스. 아신다. 꼭 뽑혔으면 좋겠다. 아, 요즘에 진짜 탑골이 대단한가 봐요. 아, 요즘 진짜 핫하시죠. 요즘 이제 SNS나 온라인상에 탑골이라고 해서 옛날 가수분들이 소환이 됩니다. 조선 레이디 가가. 저는 뭐 레이디 가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오. 같이 공연 한번 했었어요. 어우, 무거워. 댄서들 소품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놔야지. 이건 뭐지? 아, 웬일이야, 이거 큰언니가. 스크랩 해준. 이야. 아, 그 옛날에 또 나온다. 어머나. 아, 이때 그거구나. 잘자 내 꿈꿔했을 때. 그때 썼던 모자다. 아, 잘자 내 꿈꿔. 아, 아, 이 CF. 아, 최고의 CF. 아, 나야. 잘자. 내 꿈꿔. 잘자 내 꿈꿔. 내 꿈꿔. 어머니 하세요. 잘자 내 꿈꿔 한번. 제대로 배워볼게. 손이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아. 잘 자, 내 꿈꿔. 아, 우와! 잘 자, 내 꿈꿔. 아, 우와! 이렇게. 일단 배웠으니까 혜성 씨도 한번 살짝. 아니, 그래. 근데 제가 이걸 하면 또 편집이 그분한테 하는 걸로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그게 두려우면 사귀지 말았어야지. 자, 신호 갑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자, 내 꿈꿔. 잘 자, 내 꿈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와, 씨. 고대 유물이구나, 유물. 유물 발굴, 유물 발굴. 유물이야. 이거 뭐야? 이거 저 이집트, 이집트 아, 컨셉으로 맞아. 클레오파트라. 아. 유물 발굴. 한 민가에서 세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땅을 고르던 중에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유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황금빛 찬란한 금관이었다. 금관. 금장식을 단 화려한 모습이었다. 야, 옛날 거 다 나오네. 네. 추억의 소품편이네, 여기는. 네. 추억의 소품. 저... 우와.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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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가 커졌나. 엄마 아프다. 어, 이걸 어떻게 쓰고 공연을 했지? 아, 진짜 울었다. 잘 어울려. 약간 로마 전사 같아. 완전 두통인데? 이거야, 이걸 또 어떻게 얹었지? 저거 진짜 무거워요. 저거만 5kg 되는 것 같아. 어우, 어떻게 저런 걸 쓰고 해. 야, 이걸 또 어떻게 얹었지? 웬일이니? 아, 너무 무거워. 야, 이걸 뭐 어떻게 무대 쓴 거야? 와. 목이 아파. 유정은 정말 프로페셔널이다. 보자, 도리. 그 모기를 이렇게 날린 거야? 어머. 아, 백지 언니 대시 예술이었지.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어머, 혜규 씨네? 송혜교야? 어, 오, 사이버 메이크업 하셨다. 난 난 줄 알았어. 오, 멋있다. 돌려나 가야지. 그렇죠. 아. 돌려나. 아유.
시원하게 돌아가. 시원하게 돌리. 이때가 또 가장 가요계가 뜨거울 때였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렇죠. 어머. 웬일이야, 소름 끼쳐. 머리에 뭐지? 금관이요. 어머, 너무 창피하다. 어머, 클레오파트라. 어머, 어머. 아, 우리 댄스 오빠들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정민 오빠도 있었다, 정민 오빠. 진짜요? 금정민 씨? 어디? 네. 어디? 네. 맞네. 네. 클라이막스. 너무 무섭다, 메이크업 근데. 이걸 봐요. 진짜 편하게 봤어. 소리 엄마야, 이거 좀 봐봐. 시어머니다. 오늘의 그건 언니 일이고. 언니 오빠 옷이 바닥바닥거리네. 완전 춤도 너무 잘 추고. 예전에는 댄스로 예술이었죠. 백지영 씨는 이제 조선 청아로 태어납니다. 네, 청아로. 혜리야, 우리 지영 이모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야. 너무 웃긴다, 야. 여보세요? 언니. 나야. 처음 봤는데. 혜리 가가 씨. 탑골 청아. 레디 가가와 청아가 만났네요. 탑골 공원 완전히 뭐 막 난리 났잖아요. 나도 그때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었잖아. 그러니까 아니 언니 춤 진짜 잘 추더라. 웨이브. 그리고 이마 까고 다녀요. 너무 예뻐 이마 깐 거. 그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달라. 그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달라. 한참 방송할 때는 우리 완전 스케줄 엄청 많았잖아요. 그치, 너무 많았지. 진짜 눈빛만 주고받고 빠이빠이였지, 진짜. 또 그러니까. 그럼 또 딸 한 대 가서 또 만나고. 세상에, 언니도 애 낳고 있고, 애 낳아서 지금 애 잘 키우고 있고. 진짜 웃겨. 정말 좋은 엄마거든요. 백지영 씨 너무 따뜻하죠? 네. 언니 목 관리 잘해요. 아예, 들어가. 네.